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.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. 왜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아요? 우리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노래 다 잘할 것 같대? 여러분들 여자친구도 나처럼 노래 못할 수도 있어. 난 그걸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야. 내가 왜 맨날 여러분들한테 승질내는 것 같아요? 여자들이 여러분들 있지. 별풍선이 있으니까 여자 BJ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핑핑 하고 진짜 인성 좋은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. 실제 여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핑핑 안 해줘요, 여러분들. 나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. 어? 여러분들 결혼하면 아내가 막 자기야 왜 이제 왔어? 자기야 난 자기 돈 안 벌어와도 돼. 이럴 것 같지? 아,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딱 이러고 앉아서 씻지도 않고 이러고 앉아있어. 딱 오잖아? 그러면은 여보 이것밖에 못 벌어와? 이런다는 거야. 이게 현실이야. 내가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거야. 여러분들이 상대고 바르고 여자에 대한 오해 없이 쑥쑥 잘하기 바라는 그런 거지. 무슨 여자들이 뭐 다 가수고 다 천사고 막 할 것 같지? 인생이 막 그럴 것 같지? 안 그렇다니까요. 깨 부숴주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. 나중에 커서 어? 편안하게 살라고. 응? 현실이야 현실. 아 지금 환상속에 살고 싶어. 이래서 이게 친누나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날 보면은 에이 저 정도 가지고 왜 이래 이건데, 친여동생이나 친누나가 없고 남자 형제끼리 자란 친구들은 날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야. 뭔지 알지? 내가 만약에 누나가 있거나 뭐 여동생이 있잖아요? 이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에이 그냥 뭐 셀리는 뭐 이런 느낌인데, 남자끼리만 있잖아요? 그럼 진짜 이해가 안 갈 거야. 정말 레알 팩트야.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. 오 진짜로! 아 답답해. 아 진짜 친누나 여동생 있는 친구들은 알텐데. 아 진짜 답답하다. 술 마시고 토하고 있는데 등 뚫어달라니까 10만원 내놓으라는 누나도 있어요. 저 정도면 착한 거예요 라고. 봐봐 바람님 봐봐.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? 누나는 너무 현실적이야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안 맞니 뭐 진짜 니네는.